지금 소개드리는 본책인 윤리 도덕에서 종래 윤리론과 다른 이론적 특징은 윤리는 인간의 생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종래 윤리학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생리 윤리학이라는 기본 사상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책 제명과 같이 윤리와 도와 덕을 각계의 개념으로 구별하고 각 개념의 원리체계를 하나의 모듈로 묶어 윤리론이 쓰이는 데 출발점이 되는 원리 모듈로 제시하였습니다. 원리 모듈은 한옥의 기둥 밑을 떠받치는 주춧돌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옥의 수려한 모습은 초석이 위에 구조적인 건물로 세워지듯이 모든 윤리학적 지식은 윤리 모듈 위에서 논의되고 기술됨으로써 정설로 짜여진 윤리 개념의 구조물이 세워질 것입니다. 즉, 생리 윤리학은 윤리와 도와 덕인 세 개의 개념이 각각 지니는 임무와 기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윤리학의 현실을 보면 웹상에도 드러나 있듯이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다른가, 도덕과 윤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부에 쌓인 물음이 대중적인 화두입니다. 단언에서 아직도 지구상 인류에게 윤리 도덕에 관한 개념은 규명되어 있지 않고 이 같은 윤리의 학문적 빈곤은 인간 사회의 갈등들이 정의를 찾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미래에도 이 같은 문제는 개선될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새로운 방식의 윤리학적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리 윤리학에서의 윤리란 인간의 생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리란 육체적, 정신, 심리적 생리를 이르며 윤리 속에는 흔히 일상에서 구호로 외치는 정의, 평등, 평화, 공정, 인권, 인격, 상생, 존중, 공존의 이념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즉, 윤리를 실현하면 위에 열거된 비상적인 이념들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지구상의 윤리 원리가 100% 실현되면 모든 나라의 법원은 필요 없고 군대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것은 윤리가 실현되면 법률적 소송쟁의가 발생하지 않고 국가 간에는 전쟁을 일으킬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완벽한 환경은 윤리 모듈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현실에는 불가한 현상이지만 그래도 윤리학을 해야만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며 인간이 우선이며 주인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인간적이지 못한 사람을 벌주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사람과 인간은 격이 다른 존재로 구별하고 자연물인 사람보다는 인격적인 인간을 중히 여기는 사회 제도입니다. 윤리는 인격의 이치이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이제 생활 중에 발생하는 이해관계 등 대립 갈등의 문제들은 윤리를 위한 실천적 영역의 문제로서 도덕적 실천으로 윤리성이 함의 되면 그 윤리적 행위는 도덕 개념의 퍼즐 조각이 되어 그 퍼즐들로 인간적인 생활 규범의 도덕 체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윤리와 도덕은 목적과 기능에서 명확히 구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윤리는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인간의 정신, 심리적, 육체적 안녕을 보장받는
인격 개념이고, 도와 덕은 두 가지 실천율을 실행하면 윤리가 실현되는 실천 개념입니다. 이제 본책 윤리 도덕을 구독하신 독자 여러분은 기존에는 접하지 못했던 생리적이고 실용적인 윤리 개념의 세계에 첫 발을 들여 놓으셨습니다. 이제 인간 세계의 모습을 종교적, 정치, 이념적 관점에서 벗어나 윤리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될 것입니다. 표지에 감히 세종대왕의 존영을 담은 것은 한글은 한국에만 있듯이 생리윤리학의 윤리도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의 윤리학인 점을 표현하였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윤리 선진국으로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니 살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